저는 M1 맥미니를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등 데스크 셋업을 전제로 하지만요. 윈도우 데스크탑을 함께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맥북, 아이맥보다도 가성비 좋고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맥 스튜디오가 출시되었습니다. M1 맥미니도 충분히 잘 쓰고 있는데 250만 원이 넘는 맥 스튜디오로 바꾸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컴퓨터를 구매할 때 200만 원부터는 가격적인 부담도 생기고 그만큼 기대하는 부분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M1 맥미니는 램, SSD 등 옵션을 추가해도 200만 원이 채안 되었습니다. 비용적인 부담도 덜한데 기대보다 성능은 좋았으니 만족스러웠고 영상으로도 추천했었죠. 제가 M1 맥미니로 고성능의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 성능에 대한 불만은 크게 갖지 않았지만 성능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 파이널 컷 영상 편집이었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타임라인을 줌인, 줌아웃 할 때가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딜레이가 생깁니다. 뭐못쓸 정도는 아닌데 마침 M1 프로, 맥스 칩셋의 맥북 프로 시리즈가 출시를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M1 프로 칩셋의 14인치 맥북 프로가 269만 원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용도에서 맥북이 적절할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회가 되어 14인치 맥북 프로 기본형을 써볼 수 있었는데 M1 프로 칩셋 기본형의 성능이 기대한 것보다는 기존 M1에 비해 엄청 빠르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 결국엔 M1 맥스를 가야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400만 원이 넘는 M1 맥스, 맥북 프로의 가격과 스펙은 제가 쓰기엔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M1 맥미니를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기본형이 M1 맥스 칩을 탑재했고 가격은 14인치 맥북 프로 기본형과 동일한 269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 넘는 M1 맥스를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해 볼수 있다는 점과 M2 맥미니가 나오더라도 분명 M1 맥스보다는 낮은 성능으로 나올 것이고 더 늘어난 포트 구성도 있으니 별도의 독스테이션이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용량만 1TB로 올린 296만 원짜리 옵션으로 구매했습니다. 맥 스튜디오를 사용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높이를 제외한 가로 세로의 길이는 M1 맥미니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쌓아두니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일 정도로 일체감은 좋습니다. 애플 로고는 맥미니 때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 로고는 기존 맥미니도 좀 크다 느끼는데 아이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로고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LED도 엄청 커졌어요. 외형만 보면 뭔가 거대해져서 그런가 제 눈에는 막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맥은 포트 구성이 박하기로 유명하죠. 꼭 도킹 스테이션이나 허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맥 스튜디오의 포트 구성은 허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4개의 썬더볼트 4 포트, 맥 미니에서는 옵션인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기본이고 USB-A 3.1 젠2 포트가 2개 있습니다. USB-A 포트는 맥 미니와 맥 스튜디오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 3.5파이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HDMI 규격은 2.1은 아니고 2.0인 점은 아쉽습니다. 이어폰 잭은 앞으로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맥미니도 그렇고 뒤쪽에 꼭 배치를 하더라고요. 전원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데 맥미니 때와는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M1 울트라는 전면 포트도 썬더볼트 4 포트이지만 M1 맥스는 USB-C 3.1 젠2 포트 2개와 UHS-2를 지원하는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좋습니다. 전면 포트에 액세서리를 꽂을 때 살짝 불편함이 있었는데 포트에 액세서리를 꽂으려면 맥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꼭 컴퓨터를 붙잡고 꽂아야 됩니다. SD 카드를 삽입할 때도 이게 제대로 꽂아진 게 맞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둔탁하게 꽂히는 느낌입니다. 전후면에 USB 포트들이 모두 세워져 있는데 많은 USB-C 타입 케이블의 디자인이 눕혀져 있어서 세워서 끼우려니 이 점도 처음엔 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M1 맥 시리즈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펜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맥미니도 파이널 컷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익스포트 할 때만 가까이 귀를 갖다 대야 소음을 들을 정도로 조용했고요. 맥 스튜디오는 바닥면이 흡기이고 후면으로 배기가 빠지는 구조입니다. 뒤쪽에서 들리긴 하지만 맥미니와는 다르게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팬 소음이 들립니다. 팬 소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휑 하는 바람 소리가 납니다. 이게 팬 소음인가? 아무튼 소리 자체가 크진 않고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만 조용한 환경이라면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이긴 했어요. 맥미니에 스피커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은데 맥 스튜디오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두 스피커 모두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 수치와 같은 데이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수치들도 많고 전문가분들이 분석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저는 실사용한 소감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일반적인 오피스 업무 등에 사용해서는 M1 맥미니나 맥스튜디오 둘 다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제가 쓰는 프로그램 중에 시스템 리소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영상 편집에 쓰는 파이널 컷인데 파이널 컷에서는 차이가 꽤 났습니다. M1 맥미니에서 살짝 딜레이가 있던 타임라인 트래킹, 맥 스튜디오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할 때 이 잠깐 동안의 지연은 시간적인 손해보다도 그 흐름을 끊기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작업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되니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익스포팅하는 속도도 크게 체감할 정도로 맥 스튜디오가 훨씬 빨랐습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NAS에 영상 파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FTG를 사용하기 위해서 NAS에 있는 파이널 컷 프로젝트를 열 때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다 랜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당연히 딜레이가 심할 수밖에 없는데 맥 스튜디오는 맥미니보다도 훨씬 빠르게 프로젝트도 열리고 지연 시간도 덜했습니다. 아마도 10기가비트 이더넷과 M1 맥스의 프로세서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영상 편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 수준이기 때문에 M1 맥스로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파이널 컷 영상 편집에 필요한 시스템 리소스가 요 정도라면 M1 맥미니는 그에 살짝 못 미치는 요 정도였던 것 같고 M1 맥스는 이 정도 위치에 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능에 대해서 이 정도로밖에 설명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벤치마크 수치만 갖고 이야기하기보단 실사용 기준으로 느낀 경험 위주로 말씀드리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맥 스튜디오 정말 좋았습니다. M1 맥스 가장 기본형인데도 성능은 사실 차고 넘쳤고 포트 구성도 좋아서 허브 등을 사지 않겠다 생각하면 비용적으로도 약간은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맥미니에서 맥 스튜디오로 교체하는 게 맞을까요? 이는 맥 스튜디오를 몇 퍼센트나 쓸 것이 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맥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컨텐츠를 즐기는 입장이 될 수도 있죠. 맥 스튜디오는 확실히 크리에이터를 위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화된 성능과 기능이 있고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프로 장비들을 필요로 합니다. M1 맥북이나 아이맥은 컨텐츠를 즐기기에 좋은 디스플레이와 스피커 등을 갖추고 있죠. 보편적으로 모든 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컨슈머를 위한 제품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저에게 맥 스튜디오는 조금 과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M1의 후속작인 M2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반가운 작은 폼팩터의 고성능 데스크탑을 사용해보니 설레이고 좋은 경험이긴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